안녕하세요. 꽃등심보다도 일본어를 좋아하는 남자, 아니 사랑하는 남자 최대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일본어를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다, 일본어로 알고 계시나요? 사랑하다, 사랑해, 사랑해.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주 쉬운 표현 같죠? 화면을 보실까요? 일본어와 한국어가 어순은 비슷하지만 의외로 차이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3분간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한국어는 결과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했다, 안 했다. 그러나 일본어는 상태에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차이죠. 다섯 문장을 보면서 공부해 볼까요? 자, 넘겨 보겠습니다. 우선 하고 있다 할 때 테이루가 되는데, 구어에서는 이 발음을 과감하게 생략해 주세요. 이를 넣으면 아주 듣기가 불편합니다. 뭐 교과서 같은 기분이기 때문에 회화에서는 거의 99% 이상 생략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는 테루, 반대는 테나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테루, 테나이, 테이루 하면 아주 불편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사랑해 하면은 바로 아이시테루죠. 아이시테루. 우리는 사랑해, 사랑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된다. 상태죠. 그래서 아이시테이루지만은 보통 이 발음을 하지 않죠. 아마 아이시테루 이렇게 들어봤지만 아이시테이루로 들어본 적은 거의 없죠. 맞습니다. 아이시테루 또는 아이시테루요. 이게 우리말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이스루가 아니라 항상 아이시테루 하고 있다. 여볼까요? 아이시테루. 아이시테루요. 자, 그 다음에는 결혼했다고 할 때 객권 시마시다는 쓰긴 쓴다. 언제냐면은 나 10년 전에 2001년 몇 월 며칠에 결혼했다 라는 그 지점, 순간적인 지점일 때는 객권 시마시다 이렇게 쓰지만, 지금 결혼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객권시대 이루를 씁니다. 그래서 객권시대로, 좀 정중하게 객권시대마스, 결혼했어요입니다. 절대로 객권시마시다라고 쓰면 안 됩니다. 언제나 다시 객권시대마스, 객권시대로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정은 객권시대나인데스, 마다 객권시대나인데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아시겠죠? 같이 해볼까요? 객권시대로, 객권시대마스. 부정 객권시대마생, 객권시대나인데스. 자, 세 번째, 화나다가 옷걸은데 지금 화나고 있나? 우리는 그렇죠. 화났나지만 일본에서는 화나고 있나? 옷꽃대로놓거나, 때에 따라서는 옷꽃다놓거나, 옷꽃다 이렇게 되지만 거의 일반적으로는 옷꽃대로놓거나, 좀 화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옷꽃대로놓거나, 같이 해볼까요? 옷꽃대로놓거나, 옷꽃대로놓거나. 실망하다가 가까이 쓰는데 가까이 시대로 놓거나, 가까이 시대로 실망하고 있나? 그냥 실망했나? 실망했나? 가까이 시대로? 가까이 시대로? 하실까요? 가까이 시대로? 직역하면은 실망하고 있어지만 그게 아니라 실망했나? 가까이 시대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가까이 시대로? 자, 마지막으로 취했나요? 할 때 요가 취하다인데 요딴 데스가 아니라 이미 취해 있는 거니까 요때로. 그래서 항상 요때로 됐을까? 요때로 됐을까? 요때 나이요? 취하지 않았어? 요때 나이요? 우리는 취했다, 취하지 않았다, 결과에 중점이지만 일본어는 취하고 있다,
취하고 있다는 상태에 중점을 준다. 그래서 요때마스까? 요때룬데스까? 같이 가? 요때룬데스까? 요때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문장으로 공부했습니다. 다섯 문장만 확실히 알아두면은 앞으로 응용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객관시대마스까만 빼고는 전부 드라마 속에서 전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드라마 속의 영상을 보시면은 아주 정말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 알게 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공부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또 새로운 표현, 중요한 표현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시다리요. 자네 겐키데네 마타시타. 오야스미. 리코 아시다리요. 愛してる。 はいはい。 早く良くなってね。 お大事に。